길어지다 보니까 침낭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올려만 놓으면 소파를 올려놓는 순간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잠깐을 쉬더라도 잘 쉬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침대 위든 거실이든 어디든 올려만 놓으면 그 자리를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어드릴 애터미의 통잠 투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퍼는요, 진짜 편안해요. 딱 누워보시면 그 느낌을 그대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비밀은 메모리폼에 있는데요. 보통 우리 머리의 무게를 볼링공에 비유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던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고밀도의 메모리폼이 우리 몸을 감싸주듯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밀도의 메모리폼은 탄성이 낮아서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제가 매트리스를 구입을 했는데 진짜 편안하게 자고 누웠는데 정말 스펀지처럼 바닥에 거의 딱 붙어서 당황했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저밀도의 메모리폼을 쓰시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사용을 하시다 보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터미의 고밀도 메모리폼은 충격을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눕자마자 딱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 몸을 감싸주듯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본드를 사용하는 메모리폼과 젓갈 스펀지를 붙여서 만드는 이중 레이어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고밀도 폼, 원레이어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정감 있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요. 보통 그 매트리스의 수명이 10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쯤 되면 매트리스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좀 부담되는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소파 한번 딱 올려놓으시면요. 진짜 편안한 건 물론이거니와 새 침대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마저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엄마들에게도 강추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리면은 바닥에서 더 자는 거를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원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바닥에서 푹신하게 자는 걸 원하실 겁니다. 그럴 때도 이 토포를 완전 강추해 드립니다. 또 요즘같이 나들이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들 정말 많고 답답하시죠. 그럴 때 거실 위에 넓게 토포 깔아두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시청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토포를 올려놓는 순간 그곳이 거실이든 방이든 침실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 가족의 힐링 안식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피부에 닿는 곳조차도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텐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써도 안심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쪽에는 방수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으실 거고요. 우리 아가가 혹시 실수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진짜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텐셀 원단 말씀드렸죠. 굉장히 우리 아이가 누워도 우리 남편이 누워도 굉장히 피부에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그리고 쿨폼 형식이죠. 우리 온도보다 우리 몸의 온도보다 낮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방수 커버, 방수 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 우리 아이가 쉬를 했네, 우리 반려견이 실수했어요, 그런 것도 걱정 덜어보시면서 쓰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고밀도의 메모리폼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진짜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누르는데요. 보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눌러도 세상에 받쳐주면서 안정감 있게 내 몸을 감싸주는 내 손을 감싸주는 이 느낌으로 아니 내 몸을 내 온몸을 감싸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래서 진짜 편안한 거거든요. 요 기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겉커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꺼내셔서 손세탁하시면 돼요. 아예 전문기관 맡기면은 우리 주부들은 그것도 비용 들어서 싫다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아예 편안하게 관리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사이즈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슈퍼싱크 선택하셔도 되고 퀸 사이즈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왕이면은 큰 사이즈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혼자 사는데요. 그러면 슈퍼싱크 하시지만 우리 온 가족의 가족들이 깔아서 쓰는 토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퀸 사이즈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 커터도 드리거든요. 플라스틱 커터인데 개봉하실 때 이걸로 개봉하시면 안전하게 매트리스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하면 1년으로 계산해봤을 때 122일이라는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다 쾌적하고 보다 안정감 있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애터미의 통잠 토퍼 매트리스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택해보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이었습니다.